편하게 얘기하시오. 에이, 원래 카메라만 뛰면 몸이 고소불어. 원장이래요. 그러면 뭐. 사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따 객기서 만난 게 좋소. 금방 금단면 5천이 금단면 아니면 결국 금도 금단면 아 그러니까 그리고 양파만 네. 아 그럼 양파만 오늘 숫자 때문에 아이 이제 이거 보고 다른 분들이 저 아줌마의 저러보자는 가르쳐 주시오 라고 하니까 계단을 통해서 2층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군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네, 자리를 좀 앉으신 거랍니다. 후련해 함께 해주신 가족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장소가 예상 인원보다 좀 오버된 관계로 협상에서 불편기를 제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포 뜰새 없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군, 통기군, 군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군 방금 인사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수 송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공에서 만나실 때보다 오늘 뵈니까 몇 년씩 젊으십니다. 오늘 공 산학연맹 한일 수련의 경 등반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여기 왔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11시 반에 또 광주에서 다른 행사를 그것이 마음은 제 한편에 두고 빈 몸만 가겠습니다. 제가 이 제 한편에 한 20몇 년 만에 와본 것 같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같이 제암산 등산을 올려 있습니다. 그 제암산 척죽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등산을 올려 있는데 오랜만에 제암산에 왔습니다. 오늘 한국 평균 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이 바란다. 오늘 보약 한 잔씩 다 드셨나요? 네. 저는 아주 불행하게도 4개 군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보약 한 잔 못 먹고 등산을 여러분과 함께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자흥에서 정남진 토요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14주년 개장식 행사 때문에 거기 들렸다가지고 총알처럼 다녀왔습니다. 오늘 등산 모임을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자니 버스를 정수영 회장님 버스가 10대라는 게 풍문에 10대 이상이라고 하던데 대단합니다. 10대에다가 승용차에다가 이렇게 큰 나들이 행차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우리 공산업회 정선혜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아직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는 또 제가 보성에서 아이 변학기 대회가 합니다. 통일경호 가정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자자녀 부모들 모시고 하는 큰 행사인데 그것 때문에 1시 20분 정도에는 또 자리를 떠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선열 회장님과 함께 고음을 지키고 또 우리 모두의 우정을 굳건하게 간직하시면서 또 늘 대규모로 산행을 하시면서 건강도 보약 한결로 다지시고 우정을 번복하게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